박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기독교계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계는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교계 반응을 유나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교계는 박 대통령의 무책임한 처사를 비판하며 국회가 특검과 탄핵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는 대통령이 국회 뜻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 현실 정치를 고려하지 않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갈했습니다. 또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즉각 퇴진뿐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대통령 자신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한 데 실망감을 드러내며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응당한 처벌을 받겠노라 선언했어야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SNS 상에서도 기독교계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청월암 아카데미 양희송 대표는 국회가 거국내각의 국정을 위임하고 연말까지 대통령직 사퇴를 결의하라며 위기수습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신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쥐고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거나 촛불 시위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광화문 집회에 앞장섰던 박근혜 퇴진 기독교 운동본부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 퇴진할 때까지 5대 정당 운동본부와 함께 종교인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윤화미입니다.